사실 외모적인 부분이 뭐 그렇게 제가 뭔가 좀 이슈화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았었는데 워낙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금발로 했었던 경우나 이미지가 강했었는지 네. 좀 이거에 대한 좀 무함이나 어떻게 좀 연기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은 식으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우선 작년에 워낙 그 스토리나 이런 모든 음악이나 가사나 모든 게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사랑을 받았지 않았나 네. 싶어서 이 지금 원래 갖고 있는 그 초연 작품의 그런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를 주려고는 하지 않았고요. 아까 연출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약간의 그런 스토리가 좀 더 조금이나마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약간 이제 도와드리는 정도의 그런 약간의 좀 연출을 좀 첨가한 정도고요. 뭐 기사화 돼서 아시겠지만 뭐 토드에게도 죽음에게도 곡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점 그런 게 좀 이번에 좀 다른 점이며 다른 점이고요. 아까 옥주연님께서 좀 재밌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오리엔탈적인 주름의 느낌이 난다면서 약간 서양 주름, 동양 주름 약간 그렇게 재밌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뭐 주름이라는 게 꼭 서양인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또 그런 저 혼자만의 합리화를 하면서 그래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네. 되게 저도 두근거리고 예, 또 네, 초연 배우분들과 또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또 떨리지만, 너무 기대가 되지만, 또 같이 처음 또 지인들도 그렇고, 네. 네, 워낙 제가 존경했었기 때문에. 또 효신이 형도 같은 배역으로 서기 때문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, 너무나 제가 존경하는 가수고,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 무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너무나 지금 기쁘고, 네,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